자, 이렇게 맞춰서 해두면 네, 서로 아침이 쪼간장이 부딪히지 점심 먹고 않게. 안정이 네. 이렇게 먹으면 될 자, 이렇게 해서 거예요. 뚜껑을 덮어서 밀폐해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신선하게 오랫동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덩이씩 꺼내서 한 덩이씩 드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좋네요. 근데요, 이렇게 수박을 보관해두면 좀 수박물이 많이 흐르기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겠죠. 할까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다 이런 거 뜯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두시는 것보다 행주 하나 이렇게 깔고 올리셔도 되고요. 또 키친타월을 조금 접어서 밑에 깔고 올려주셔도 돼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냉장고 안에 가서 냉장고 안에 숨은 장소, 이 안에 새속칸에 여러 신선칸이라고 하죠. 여기에 재료들 보관할 때 사실 자, 우리 집 냉장고는 이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렇습니다. 네. 막 검은 비닐봉지에 뭔지 모르는 여러분의 재료들이 쌓여있죠. 자, 여기 지금 버섯 있는데 혹시 보이실까요? 버섯? 네, 버섯. 어우, 이거 오래됐다. 네, 버섯이 쌓여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네, 그렇죠. 버섯 있고 이 옆에 보면은 또 열어보면은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콩나물도 있고 그리고 여긴 또 오래된 대파가 있습니다. 유나봉 금방 물러서 버리기가 일쑤거든요. 일단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유통기한 지나면 변색된 채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채소들도 마찬가지로 밀폐용기를 활용해서 보관하시면 신선도도 오래가고 또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또 쓸 수 있는데요. 잎채소 같은 경우 특히 시금치처럼 이렇게 잎이 위로 향해 있고 뿌리가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씻지 마시고 키친타월에다가 분무기로 물을 조금 뿌려서 전체적으로 감싸주세요. 감싸서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자, 이렇게 위로 세워서 잎이 위로 세워서 담아주셔야 덜 시들게 되죠. 이렇게 담아주시고 뒤에 보면 또 이건 아욱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해서 뒤에다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시면 신선함이 훨씬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 채소는 아까 이 키친타월에 좀 물을 뿌려서 다듬으면 훨씬 더 좀 오래 생생하게 갈 것 같아요. 씻지 않으셔야 되고요.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들인데요. 콩나물은요. 물에 씻으신 다음에 찬물을 넉넉하게 담으셔서 이렇게 지퍼백에 담아서 보관하시면 한 2, 3일 정도 훨씬 더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신선하게. 콩나물이고요. 콩나물 한번 그럼 담아 볼까요? 콩나물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두부인데요. 두부 같은 경우는 사온 채로 그냥 두지 마시고 꺼내셔서 소금물, 간간하게 소금 탄 물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마찬가지로 기간을 좀 더 오랫동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소금물을 담가서 콩나물이랑 두부는 어느 칸에다가 넣어두면 좋을까요? 앞쪽으로 약간 신선 칸에 넣으셔도 되고요. 콩나물은 야채 칸으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앞쪽에 쓰게끔 자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 집은 여기 주로 이게 소스, 케찹, 마요네즈 이런 소스가 들어있는데 보통 그러시잖아요. 여기 다른 야채뿐만 아니라 파. 파예요. 파 보관하실 때 이렇게 문 쪽에 보관하시면 좋은데요. 파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긴데요. 흰 부분하고 푸른 부분하고 이렇게 딱 잘라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물기를 다 제거하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서 보관하시면 오랫동안 두고 쓰실 수가 있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뿌리 부분이랑 쓰리 쓰는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맞죠. 맞아요. 쓰리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좋겠고요. 긴 채소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 보관하면 좋겠네요. 보관하시는 게 신선도가 훨씬 더 오래가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주 우리 바쁘신 주부님들은 파를 보통 반은 버리게 되세요. 쓰고 나면 버리지 마시고 남은 분량들은 아예 어슷 썰거나 채 썰거나 동글게 썰어서 냉동용기에 담아서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냉동 보관해 두셨다가 요리할 때 필요한 양만큼만 꺼내서 집어넣고 다시 또 냉동실에 들어가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사실 이 밀폐 용기를 반찬 보관하는 데만 쓰시기 쉬운데 재료를 보관할 때도 이렇게 똑똑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선영 아나운서가 오늘 아주 신부 사업을 수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신부 사업이요? 자, 그러면 이제 수박도 좀 해결을 했고 신선 도가 생명인 채소 잘 보관하는 방법들 알아봤고요. 냉장실에 이어서 이번엔 냉동실 어떤 재료 보관 방법이 있을까요? 생선 신선도를 잡아라. 그리고 육류는 종류마다 다르다. 또 뚝딱 요리 납작 냉동.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가는데 뚝딱 요리 납작 냉동 어떤 비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 냉동실 보관법을 저희가 그 원리를 알아봤지만 일단 우리 집 냉